내 이름은 마이클 알러.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건당 1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형사소송 변호사였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의뢰인들은 수임료가 없는 국선 변호사들에게 몰려들었고, 그 바람에 우리 법률사무소는 방을 빼고 직원 로나의 가정집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처지가 되었다. 이 상황이라면 딸의 대학 등록금도 못 낼 게 뻔했고, 나는 고심 끝에 민사소송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임료는 낮았지만 지금은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다행히 광고를 보고 수임 우려가 몰려들었고, 우리 마이클 할러 법률사무소는 차석 변호사 블락스를 고용하게 되었다. 나의 첫 민사소송 의뢰인의 이름은 리사 트레머리다. 리사와 그녀의 전 남편 제프는 9억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전액을 상환하기 두세 달 전 남편이 모습을 감춰 리사가 대출을 떠맡게 되었다. 대출은 두 명의 중개인을 거친 후 저금리로 조정되긴 했지만, 교사 생활을 하는 리사의 월급만으로는 잔액을 상환하기 쉽지 않았다. 웨스트랜드 내셔널 은행은 리사의 주택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지만, 리사는 압류 사실을 공지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리사 트레멀의 소송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리사 트레멀은 플래그라는 이름의 모임을 창설하고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었다. 플래그는 자산 압류 소송 당사자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의 이름이다. 그 바람에 리사는 웨스트랜드 내셔널 은행 근처 100m 안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았다. 질이 아닌 양으로 수임료를 벌어야 하는 나에게 통제가 어려운 리사 트레멀은 진상 고객일 뿐이었다. 어느 날 직원 로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키! 리사 트레머리 웨스트랜드 은행의 부행장을 살해한 혐의로 잡혀갔어! 해다 책방! 하워드 컬렌 형사의 안내를 받아 리사가 있는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난 이번 사건이 우리 법률사무소를 살릴 중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약서 두 장을 내밀었다. 한 장은 수임료 1억 원을 제시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계약서였고, 다른 한 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파생상품 위임 계약서였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 출판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배급사만 찾을 수 있다면 수임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리사 트레멀은 자기의 혐의를 벗겨만 달라며 두 서류에 서명했다. 다음 날 밤 구치소에 있어야 할 리사 트레멀이 어떤 남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허브달이라는 남자가 보석금의 10%인 2억을 지불하고 구치소에서 그녀를 빼준 것이다. 대신 그 대가로 파생상품 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불과 24시간 전에 맺은 계약에 중복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참으로 리사 트레멀다운 행동이었다. 그래도 달이 체결한 이중계약은 어차피 불법이고, 의뢰인이 옆에 있으면 변호 준비에 도움이 될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달의 행동이었다. 달은 리사의 수행보조원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재판장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통제하는 듯 했다.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 먼저 살해 현장을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 피살자 본듀란트는 리사 트레멀의 주택 압류를 담당하고 있는 웨스트랜드 내셔널은행의 부행장으로서 그날 아침 자신의 지정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던 참이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정수리를 3번 가격당하고 두개골 골절로 즉사하였다. 그의 앞에는 서류 가방만이 떨어져 있었을 뿐 그를 가격하는 데 사용되었던 둔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CCTV 확인 결과 살해 현장 목격자는 없었다. 그러나 은행 직원 중 한 명이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채 은행 근처를 걷는 리사 트레멀을 발견하면서 1급 살인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부검 보고서를 보면서 머릿속에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죽은 본듀란트의 키는 187cm이고 내 의뢰인 리사는 160cm인데 어떻게 정수리를 가격할 수 있었을까? 리사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며칠 뒤 우리 마이클 알러 법률사무소는 법원 근처에 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본격적으로 재판을 준비했다. 나는 이번 사건을 맡은 프리먼 검사가 넘겨준 증거물 서류를 보고 있었다.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나는 프리먼 검사와 재판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교향곡 세이라자데를 연주하듯 재판 전략을 짜는 경향이 있었다. 서서히 판을 깔다가 가장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 변호인을 굴복시키는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넘겨준 증거물 서류 중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증거는 1도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나는 증거물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러다 본듀란트가 알로프트라는 기업 대표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복사본을 발견했다.
알로프트는 웨스트랜드 은행을 대신해 주택 압류를 진행해주는 압류공장 같은 기업인데 르무어라는 대형 투자사에 자사를 매각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 중이었다. 본듀란트가 보낸 편지 내용은 이랬다. 리사 트레몰 주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었다는 소송을 당한 상태이니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알로프트와의 거래는 끝나고 FBI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유의미한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넘겨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증거물이 제3자 사례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본듀란트의 협박을 받고 있는 알로프트가 르무어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듀란트를 죽이고 골칫거리 리사 트레몰에 누명을 씌웠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면 재판이 우리 승리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우선 나는 알로프트의 대표 오파리지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수사관 시스코에게 뒷조사를 부탁했다. 예심을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차 트렁크 안에 넣어둔 리사와의 판권 계약서 원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내 링컨 차는 방탄 차량인데? 누가 가져간 걸까? 혹시 허브달?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사무실에 돌아가던 나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두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틀 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의사로부터 영 좋지 않은 곳을 공격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회복하려면 크게 움직이지 말라는 충고에 나는 신출내기 변호사 블락스에게 재판을 맡기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어느 날 내 전담 운전사 로아스가 병실로 들어와 허브달에게 400달러를 받고 계약서를 넘겨줬다고 고백했다. 운전사로 걷어줬더니 나를 배신해? 순간 로아스를 당장 해고해버릴까 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00달러 지폐 4장에 허브달의 지문이 묻어있으니 이걸 빌미로 달에게 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달은 감옥에 가기 싫어 내 의뢰인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줄 것이다. 나는 수사관 시스코에게 지폐를 넘겨 달의 지문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몸을 회복하고 재판장으로 돌아가니 검사 프리먼이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내놓았다. 먼저 은행 근처의 한 주택 정원에서 본듀란트의 피가 묻은 망치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어 리사 트레몰 집 차고에서 망치가 없어졌다는 사실 역시 발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차고 아래에서 피 묻은 슬리퍼 한 짝을 발견하였는데 DNA 분석 결과 이 피의 주인은 본듀란트였다. 그 주 일요일, 이 모든 일의 화근인 리사의 남편 제프 트레몰이 내 집을 찾아왔다. 리사와 하부다를 통해 피 묻은 망치에 대해 들었습니다. 리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쓰던 진짜 망치는 제 차 트렁크에 있거든요. 보여드릴 테니까 1,000만 원만 주실래요?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증거를 돈 주고 살 수 없을 뿐더러 만약 샀다고 해도 리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허브달이 제프마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제프가 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난 그날 이후 나는 제프 트레머를 볼 수 없었다. 다음날 수사관 시스코는 FBI가 우리 마이클 알러 법률 사무실로 보낸 편지 두 통을 보여주었다. 알로프트의 대표 오파리지오가 FBI의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는 안내서였다. 나와 동료들은 오파리지오가 제3자 사례서를 주도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 더 깊이 수사해보기로 했다. 재판이 예정보다 일찍 끝난 날, 시스코가 갈 곳이 있다며 나를 안내했다. 도착한 곳은 시스코의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는 클럽하우스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스코의 의형제 타미와 뱀뱀이 남자 둘을 테이프로 결박해놓고 있었다. 시스코는 내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더니 허브달이 나를 때리라고 사주했음을 알려주었다. 난 혹시라도 허브달을 고용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둘에게 물어봤다. 사내 중 하나가 뉴욕의 어느 깡패 조직을 얘기하더니 내 옷에 피를 뱉었다. 아, 이거 내 이니셜 새긴 셔츠인데. 내 말을 듣자마자 뱀뱀이 남자의 얼굴을 휘갈겼다. 이니셜 새긴 셔츠라잖아, 이 새끼야. 다음날 나는 리사와 달 이렇게 셋이 점심을 먹다가 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젯밤 일과 집회에서 달의 지문을 발견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달은 뱀뱀과 타미 이야기를 듣고 순한 양이 되어주었고 뉴욕의 깡패 조직이 오파리지오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오파리지오가 조직원 한 명을 보내 본듀란트를 죽이고 골칫거리 리사 트레몰에 누명을 씌웠다는 의심이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허브달은 오파리지오와 우리 변호인단의 이중 스파이가 되어주었다. 제3자 사례서를 진실로 굳히기 위해선 오파리지오의 증언이 꼭 필요했다. 그러나 오파리지오는 우리 측 변호인단이 쓸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다. 우선은 남아있는 의문 하나를 명확히 처리해야 했다.
160cm의 키를 가진 리사트레 머리, 어떻게 187cm인 본듀란트의 정수리를 가격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법 과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살해 방법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설명했다. 정수리를 가격하려면 본듀란트가 허리를 완전히 뒤로 꺾어 하늘을 쳐다봐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고학력 법과학 전문가의 증언은 재판장을 동요시켰고 리사 트레멀에 대한 의혹을 한꺼풀 벗겨주었다. 그러나 프리먼 검사 측에서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의 판도가 뒤집어졌다. 리사의 페이스북을 발견한 것이다. 거기엔 은행 주차장으로 두 차례 가서 본듀란트를 기다려보았지만 만나는 데 실패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DNA 증거에 이어 정황 증거까지 나오면서 재판은 프리먼 검사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했다. 쉬는 시간, 나는 블락스에게 페이스북 친구 명단을 모조리 뽑아 알로프트의 직원 명단과 대조해보라고 지시했다. 그중 한 명인 돈 드리스콜이 타미와 뱀뱀의 보호를 약속받고 증인을 서주기로 했다. 돈 드리스콜은 알로프트의 IT 부서 직원으로 본듀란트가 살해되기 전까지 리사 트레멀의 페이스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 오파리지오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입닥치고 있으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했다. 그의 증언 덕분에 오파리지오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허브달이 오파리지오를 방심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그는 재판장으로 순순히 걸어들어왔다. 드디어 프리먼 검사의 완벽한 세레나 자대를 망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오파리지오가 운영해온 회사들이 뉴욕의 감비노 패밀리라는 폭력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젊은 사람을 보냈고 오파리지오가 대표가 되어 LA에 터를 일군 것이다. 그가 깡패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3자 사례서를 굳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오파리지오는 기업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듀란트를 살해하고 리사에게 누명을 씌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웨스트랜드 내셔널은행의 주차장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어야 했고 오파리지오가 소유한 회사 중 하나인 윙너트 택배의 직원으로 조직원을 위장시켜야 했다. 진범은 CCTV 사각지대에서 본듀란트를 살해했으며 리사의 슬리퍼를 훔쳐 본듀란트의 피를 묻혔을 것이다. 그리곤 리사를 의심시킬 만한 장소에 갖다 놓았을 것이다. 본듀란트가 살해된 당일 웨스트랜드 내셔널은행에 배송해야 할 물건이 없었다는 기록이 밝혀지면서 프리먼 검사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판사와 배심원들의 선택이 남아있었다. 편결을 기다리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고등법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편결이 5분 만에 끝났다는 전화였다. 마이클 알러 법률사무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리사는 공개 파티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했다. 리사의 집은 플래그 회원들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리사의 주택 압류 소송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했다. 리사는 자기를 찍고 있는 방송국 카메라가 보란듯이 훈훈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리사 트레멀이 본듀란트를 죽였음을 알아챘다. 본듀란트 앞에 풍선을 띄운 뒤 두개골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같은 시간 윙너츠 택배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본듀란트를 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리사 트레멀이 선수 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리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변호를 해왔다는 말이다. 리사는 내 눈을 보면서 당당하게 말했다. 제프도 허브달도 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 이용당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좀 상하십니까? 그래도 나 덕분에 사업은 번창하실걸요? 수고하셨고 잘 가세요. 한 달 뒤 나는 링컨차 뒷좌석에서 전처 매기와 함께 재결합을 논의 중이었다. 그때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리사 트레멀이었다. 당신이 그랬죠? 그를 찾으려고 경찰들이 마당을 파고 있어요. 한 달 전 열린 리사의 승소 파티에 제프 트레멀이 오지 않은 걸 수상하게 여긴 나는 시스코에게 제프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확인해보니 그의 위치는 한 달 내내 리사 집 앞마당에 멈춰 있었다. 나는 이제 법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자들을 변호하는 일에 신물이 났다. 이제는 검찰청장으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하고 입후보 지원서를 제출했다. 다음에 또 내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가 아닌 링컨차를 타는 LA 지방검찰청장이 되어 있길 바라본다.